아이 소리 봐라. 아이고 소리 봐라. 일할 만난다, 일할 만나. 어, 일할 만나. 또 뭐 하시려고? 에? 나 올라가야 돼, 어머니. 이제. 어? 올라가야지. 아, 여기 뭐. 자기 관리 철저히. 저 다녔어요. 힘드셨죠? 아니, 아니 힘든 게 네 일 아니었어요. 시작은 네가 해놓고서. 아니. 아, 다... 추워. 어디 갔다 온 건데? 잘 타냐. 다, 누구 마음에 드는 애 왔어? 어, 아주 건실한 청년이 와가지고. 건실한 청년이었다고? 잠깐 온 김에 밭 한번 구경하고 와봐, 어떻게 바뀌었나. 그래야겠다. 살짝만 보고 와봐, 아침에. 아침을 기억을 해? 아침에 기억하는데. 어. 얼마나 또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질까. 아이, 얼마. 이거 다 민 거야? 어머. 오빠! 오빠 저거 다 민 거예요? 어. 진짜요? 어. 어머. 할머니. 어떡해. 엄청 걸었겠네. 아니 옷이 다. 엄청, 아니, 괜찮아. 재밌었어. 엄청 걸었겠네. 말려놓은 신경. 아니 저기 신발장 그 냉장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있잖아. 아 신발장 만들어.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는데. 야 아버지 냉장 저 냉장고예요? 신발장. 아니 냉장은 네 멋으로 신장을 만든 신장. 신장. 아 등산을 좋아하시고. 너 어떻게 냉장고를 신발장으로 쓰실 생각을 했지? 아이고. 신발장이 없어가지고.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도 그런 가구를 살 만한 곳은 없잖아요. 시골은.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시는구나. 근데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우리가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, 이왕 왔으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어, 그거 만들었어. 그럼 네가 냉장고를 고쳐줘, 오빠가 신장, 신발장 만들었어. 아니, 저거는... 그래, 신발장 하나 해드려라. 어떻게, 리폼을 할 거야? 여기서 말고. 저 어디 가서? 딴 데 가서. 잠깐만, 연습 좀 한번 해보고. 되나 안 되나. 아니, 맞아. 그럼 조금만 쉬고 계셔. 아니, 오빠는 안 쉬어. 내 방이 이렇게 반갈 수가. 반갈 수가. 에이, 참. 너무
춥다. 우와, 할머니 빼오셔. 저거. 어. 이게 볼락이 어제는 센 거를 구워주신 거고 어. 오늘은 간에서 좀 말랭이신 거 있잖아. 조기 느낌의. 하나도 없이 따라보래. 보세요. 와. 아버지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. 아버지, 나 이제 서울 갈래요. 아버지, 나 이제 서울 갈래요. 매일 섬에서 이게 뭐예요? 매일 섬에서 이게 뭐예요? 내리라고 어? 가세요. 나도 서울, 나도 서울 가서 장가 가고 해야죠. 돈도! 돈? 네, 그동안 일한 돈도! 줘야지, 줘야지. 돈도요? 전혀 안 들리지. 아이, 빨리 돈도! 왜 큰형만 해주는데요? 아, 오늘은 없어. 큰형만 장가 가고 다 해주고 나는 왜 안 하는데요? 그러니까 오늘은 없어. 매일 일만 시키고. 저 녹음에 가야 빼줘. 녹음에 가야죠, 어머니? 오늘 토요일, 내일 일요일 못 빼. 아버지는 상황극 진짜 그렇게 안 받아주실 네. 거죠? 아 진짜 아버지. 재밌어 재밌어.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. 재밌다고. 연희야. 네. 설명서 말씀. 설명서 먹었다고? 오빠 일 잘하죠? 응 잘해. 설명서 말씀. 여여 기승도 일로와. 기승도 다 메고. 연희도 막내라고 학기도 안 빌리고 그냥만 다 보내고 이렇게 아, 예쁜데 보내줄게 보내줘 보내줘 어? 엄마가 책임져요 탤런트 한다고 아, 아니 엄마냐 거슬 아이 병도 굶고 이제 병도 안 먹고 할아버지 등돌 등돌 아니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마주 보신 김에 뽀뽀 한번 하시지 그래 당황스러워하시잖아요. 아, 그래 나 뽀뽀도 하고 베리지도 알았어. 아, 젊은 시절에 요 아가씨 젊은 시절에도 뽀뽀 한번 안 해봤는데 늙은 것들이 꼰대가 이 뽀뽀해. 젊은 시절에 연애하실 때 뽀뽀를 안 하셨다고 하면? 안 했어. 안 해. 난 안 해. 난 거기 싫어. 근데 애가 5이나 있나, 어머니? 거기 싫어. 뽀뽀 안 해도 야, 어리려면 잘생겨. 뽀뽀면 차라리 안 생겨. 웃었다, 웃어봐. 그래, 아이 착한 생각을 했네. 그 아버지는 신발장을. 안녕하세요. 우와, 집 멋지다. 아, 저... 아, 어,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와, 집 너무 멋진데요? 이야. 아니, 저희가 뭐 좀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나 해서. 저 밑에 봤거든요? 그 저기 할아버지, 할머니 신발장 없어가지고 네. 냉장고에다가. 아, 그 짜드리려고? 네. 창고에 남은 거 있으니까 네. 그거 쓰세요, 그럼. 감사합니다. 아유, 멋지신데. 아니, 이거 어떻게. 네, 이 나무를 저... 쓰시면. 이 나무 써야 돼요? 예, 이 나무를 쓰세요. 신발장 하기는 너무 좋네요, 나무가. 그쵸, 이거 너무 신발장 하기 너무 좋죠. 자, 망치랑 못만. 이게 안에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어? 안에 둘 수가 없어. 안에 두는 게 뭐야? 그 냉장고 거기에다가 둘 수가 없다. 크기가 거기 넓이가 어떻게 되는데? 어, 어떻게 됐어요, 이전이야? 알아왔어요. 어, 몇이야? 폭이 73. 못 아, 73? 들어. 그러면은 73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이 판을 재봐, 그러면. 옆으로.
이게 나 개인적으로 한 68 됐으면 좋겠다. 안 자르게. 어, 이거 뭐 이렇게 재는 거 맞아요? 어. 그럼 여기까지밖에 잘라야 되는데? 냉장고가 오만하다고? 너 어떻게 재운 거야?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쟀죠? 잠깐만 있어 봐봐. 냉장고가 요만하다고? 어, 냉장고가 이만해요. 큰 냉장고 아니야? 아니에요. 그 폭이 딱 여기라고? 네, 이렇게. 봐봐, 내려봐봐. 73이라고 진짜로? 응. 아니, 거짓말하지 마. 진짜. 74도 안 돼. 딱 들어가. 연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하여튼 오빠는 팔이 힘이 없는데 이거를 해봐봐. 할 수 있겠어? 해볼까요, 한번? 한번 해봐봐. 오빠 여기 앉아줄게. 네. 해볼까요, 한번? 한번 해봐봐. 오빠 여기 앉아줄게. 네. 너는 그렇게 앉으면 안 되고. 이거는 아, 되게 자세 안 나온다. 야, 톱질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? 그렇지. 고기를 일단은 길을 내는 게 중요해. 길 내봐, 해봐봐. 그렇지. 오, 잘해주라. 그렇지. 좋아. 오, 좋아. 줄 따라가야 돼. 땡길 게임을 줘, 땡길 게임. 어, 땡길 게임을 좀 줘. 어, 그렇지. 땡길 게임을 줘, 땡길 게임. 어, 땡길 게임을 주는 거. 어. 잘하네. 이제 저녁에 알배긴다 이거. 안 쓰던 근육이라서. 이게 자 알려줄게. 지금 머리가 아파. 이게 연희야 봐봐. 여기서만 이러면 얘가 고기에 멈춰 있다고. 그러니까 뒤로 와줘야 되는 거 이렇게. 뒤로 오케이? 뒤로 와주잖아. 뒤로. 이제 다 자른 것 같은데? 자, 그러면 이걸 줘봐봐. 이거를 여기다 올려. 그렇지. 어, 여기다 올리고 이제 여기서 박으면 되는 거야. 다 자급자족이네. 난 이런 건 줄 알았어. 이렇게 만드는 과정 하다가 다 만들어줄 줄 알았어. 아, 짠! 하면, 시작만 하면은 어. 갖다 주는 줄 알았대요. 그러니까 오빠가 밭 일을 이렇게 하면은 갖다 오면 다 돼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마무리. 그런 건 줄 알았다고? 아, 나는 항상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어, 도대체 와 드라마니까 그래 예능한 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. 진정성이야 진짜로. 그래서 호동이 매일 강조하잖아. 그대로 쳐야 돼. 비틀지 말고. 나 이거 수근이 오빠 없었으면 어떡해. 한번 해볼래? 어쩔 뻔했어. 이거? 계획돼 있던 거 아니야? 아니, 나는 아이, 그거는 뭐 연희 씨 우리 또 이배우 생각이긴 한데 그 친구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. 진짜 생각은 할 수 있어.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 본인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야외 촬영이 재밌고 다음에는 더 어, 뭔가 조금 어, 좋아요. 저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. 아. 자, 이걸 누르는 거 심줄 가지고 자, 봐봐. 그렇지. 마지막. 그렇지, 마무리. 편하지? 제가 한 거 있나요? 마무리는 다 너, 네가 한 샷으로 나올 거야. 아. 야, 나 어, 이거 그거 했다고? 견고해졌어? 봐봐, 이제. 자, 어, 견고해졌지? 예? 어, 건강해졌어요. 야, 그래, 시골에서 뭐, 그래도 섬에서 뚝딱뚝, 야,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? 어, 그치? 딱이다, 진짜. 자, 짐 정리합시다. 연애 내일 정도에 네.
그 니스칠이라면 얘가 반짝반짝 사온 것 같거든. 그거라고 하루 말리고 나가는 날 정도에서 할머니 깜짝 놀랐어. 마지막 날에. 오케이. 야, 들여놓자 이거 이제. 어우.